마지막 교수님. 교수님 옷이 자신 없단 말이에요. 신영철, 그만 돌아가요. 나머진 내가 할게요. 어머님 잘 주무시나 확인하고요. 부엌도 치워놓고 청소도 하고 갈 테니까 연우 씨 신경 쓰지 말고 연우 씨 할 일해요. 신영 씨가 우리 집 가정부예요? 어서 가라고요. 오늘 유라 찾느라 하루 종일 맘 졸이고 힘들었는데 이러다 병나면 어쩌려고요? 나 걱정돼서 그래요? 하지만 누군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. 어머님 가장 힘드실 텐데 내가 옆에서 돌봐드리면 안 돼요? 신영 씨가 자꾸 이러면 내가 점점 나쁜 놈이 되는 것 같아 미칠 것 같아요. 연우 씨 오늘따라 왜 그래요? 유라 잃어버린 것 때문에 죄책감 따러 그런 거면 그럴 필요 없어요. 유라가 아빠 찾아 나간 건데 오히려 내가 연우 씨한테 미안해요. 신영 씨가 왜 미안해요? 가장 힘든 사람은 신영 씨면서 왜 늘 남 걱정만 하는데요? 신영 씨 착한 거 이제 하나도 안 예뻐요. 차라리 힘들다고 투정 부리고 화내면 이렇게 괴롭진 않을 것 같아요. 아니 이 야밤에 어딜 가는 거야? 말했잖아. 나랑 제일 친한 친구 이민 간다고. 글쎄 친구 누구? 네가 내 친구 5,800명 이름을 다 아냐? 오늘 밤에 한송이 하니까 금방 얼마 비치고 금방 올게. 걱정 말고 먼저 자. 그럼 나랑 같이 가. 아 이미 임산부 혼자 야밤에 어떻게 보내?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? 나 혼자 유부녀라고 안 그래도 모임에서 재명한다고 난리인데 꼭 그렇게 따라붙어야 되겠냐? 네 마누라 김미소 어디 시집 가는 거 아니거든? 알았어. 얼른 와야 돼? 알았어. 집 잘 보고 있어, 소방. 빠이. 책 나왔어요. 제일 먼저 드렸어야 됐는데 죄송해요. 아이, 애 잃어버리고 하루 종일 정신없던 거 다 아는데 뭘. 아이고, 이 책이 우리 신영이가 쓴 책이란 말이야? 아이고, 세상에. 아니, 이 귀한 걸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받아도 되나 몰라. 엄마, 아버지 덕에 이런 책도 쓰고 손가락질 안 받고 살게 된 거야. 이혼당해서 쫓겨온 딸, 부끄럽게 생각 안 하고 가슴 찢기면서도 감싸줬잖아. 아휴. 내가 미안하다. 평생을 내 체면만 생각하면서 살았어. 그래서 내 자식 이혼하는 것 참을 수 없었고 서풍에 난 딸도 남 주워버린 거야. 그래도 아버지 때문에 일어섰고 엄마 때문에 쉬면서 여기까지 잘 왔어요.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. 앞으로 계속해서 책도 낼 거고 칼럼도 부지런히 써서 제대로 내 능력 인정받고 싶어. 아유, 그렇게 있냐? 일이 많으면 결혼 언제 하고. 백의자 기다리다가 한갑닥치겠네. 기왕 하기로 한 거 얼른 날 정해버려. 사실 연우 씨 어머님 갑자기 많이 안 좋아지셨어. 어머님 안 좋아지셨는데 사람 초대하기도 그렇고. 아 형식적인 거야. 뭐 집안 상황 봐가면서 결정하는 거지. 예, 그 간단하게 뭐 식구끼리 밥 한 끼 먹는 것도 괜찮고. 아이고. 아, 백의자 쪽에서 그러라고 하겠어요? 그쪽은 초혼인데. 연우 씨하고 은은하고 다시 말씀드릴게요. 준비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엄만 그냥 편하게 가만히 있어. 알았지? 아직 안 잤어요? 칼럼 자료 조사 중이에요.